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을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이 러시아를 초강력 경제 제재하려는 서방 국가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 타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일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전쟁도 계속됐고 여기에 따른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이야기도 계속 쏟아져 나온 것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전쟁의 충격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이것을 이제 이런 제재,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이번 네. 주 되니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지난주까지는 전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그렇죠. 뭐 군사적인 문제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를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럼 과연 그 파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바뀌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주말 동안에 뭐 러시아 관련된 이제 제재안들이 이제 몇 개가 나왔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반도체 등 이제 첨단 그 제품에 대한 이제 기술 및 이제 제품에 대한 그 대러시아 수출이 이제 금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요. 서방 측의 이제 주요 달러 결제 수단인 이제 스위프트에 러시아의 주요 은행이 접근을 금지, 그러니까 퇴출시키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장 강했던 게 스위프트 관련된 이제 부분이 가장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약간은 좀 아직은 좀 제재의 범위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러시아에 관련된 모든 은행이 아니라 러시아 관련 주요 은행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행은 편입이 되고 어떤 은행은 편입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또 이게 그렇게 강한 또 규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뭐 일부의 그런 의견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수출입에 관련된 부분도 뭐 약간의 우려가 이제 나온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내 수출 규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러시아 수출이 한 100억 불 정도 됩니다. 네. 전체 수출 규모의 한 1.6% 정도 되니까 뭐 아주 큰 그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다도 작은 규모도 아닌 그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크라이나는 수출 비중 0.1%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업별에 따라서 일단 그 규모나 투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첨단 제품에 대한 이제 대러 수출을 중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반도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수출 대러 반도체 수출 규모가 7,4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신 이제 러시아 내에 공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약간 좀 달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뭐 자동차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 지금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요. 전체 그 현대자동차가 그 1년 동안에 생산하는 그 대수의 6.4%를 러시아 생산 법인이 담당을 네.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타격 그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인도 쪽의 공장, 기아 공장에서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생산이 멈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오늘 좀 좋지 않은 악재들이 좀 겹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이 뭐 오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큰 기대는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들이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뛸 거고 인플레이션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이러면 우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담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전부 다 원자재 주요 원자재 생산 국가이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특히 뭐 네. 석유 가스, 천연가스, 뭐 알루미늄, 니켈, 뭐 팔라툼 같은 그런 이제 그 광물뿐만 아니라 뭐 밀, 옥수수, 뭐 콩 뭐 이런 거에 주요 수출품이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제품들의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국제 원자재 관련된 가격들이 계속 좀 최근에 출렁거림이 좀 심하게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 기업들에도 아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니켈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뭐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네온이나 크립톤, 팔라듐 같은 가격에 대한 뭐 상승뿐만 아니라 그 공급에 대한 이제 그 부족으로 인해서 뭐 제품 생산 최종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우려도 뭐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그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1월 달에 한 49억 달러의 이제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이제 적자 폭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월도 아마 적자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적자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스위프트 관련된 이제 접근 금지 어떻게 보면 이제 퇴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러시아 관련된 수출입이 전체적으로 막히고 그러면 관련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지금보다 확산된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아마 투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관련돼서는 원자재 관련주들은 뭐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